반갑습니다. 창호 종합기계입니다. 이번 소개 영상은 PVC 물구멍 펀칭기 초대용 가공 범위에 대한 영상입니다. 가까이 보시면요. SM 남선 알미늄 지금 BF 창호 약 250mm 자재를 지금 샘플로 가져왔고요. 최근 자재들이 지금 커지는 상태라서 망 레일 높이가 약 223mm, 그리고 그 다음 레일이 약 37mm, 그 다음 내창 쪽 레일이 30mm 정도 됩니다. 되게 높죠? 이 높은 걸 과연 휴대용이 대응이 되는지 한번 치수를 확인하겠습니다. 휴대용 레일 지금 높이가 약 45mm 이상 나옵니다. 가능하겠죠? 45mm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가공했을 때 날과 지금 뒤에 뒷받침대 길인데 약 30mm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30mm는 뒤로 확보가 돼야 가공이 가능한 겁니다. 한번 실제로 가공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했을 때 망쪽은 이 라인으로는 지금 가공이 안 되겠죠. 그래서 돌려서 치수를 한번 돌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만큼 튀어나옵니다. 약 170mm 정도, 170mm에서 180mm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. 그리고 레일이 이렇게 나오겠죠. 30mm 확보를 해서 한번 개공을 해보겠습니다. 깔끔하게 개공이 되죠. 그 다음에 아까 높이가 37mm 되는 것도 여기 측면에서 보시면 확보가 되는 게 보이시죠? 여유가 있죠? 요거까지 가공을 해보겠습니다. 깔끔하게 지금 가공이 됐습니다. 내창도 한번 해볼게요. 창까지 창도 내창도 이렇게 30mm로 깔끔하게 가공이 됩니다. 지금까지 가공 범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